네트를 사이에 두고 잠시 설전을 펼쳤던 두 선수인데요. 또 벤치도 마찬가지예요. 예. 팔라스카와 슬로보단 감독도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, 지금 팔라스카 감독은 슬로베니아의 코칭 스텝에게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면서 네. 조금 언쟁을 펼치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. 자,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가지오시 부심까지 이제 주심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상황이고요. 아, 뭐 코칭 스태프, 선수 할 것 없이 지금 선수들이 모두 좀 약간 날카로워져 있어요. 네. 자, 로프레트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선수들의 이 감정이 조금 약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의도치 않은 동작 하나하나가 상대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자, 로프레트 선수는 이제 카드에 대한 또 항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 앞서 체코는 구두 경고를 받았고 슬로베니아는 슬로보단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았잖아요. 자, 코칭 스텝에게 레드 카드를 주는군요. 네. 자, 앞서 이제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으로 이제 벌칙을 줄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향 단계 레드 카드를 줬고요. 네,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발라스카 감독은 구두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옐로 카드로 일단 또 경고를 하고요.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체코가 한 점을 얻는 거고요. 네, 레드 카드 득점과 연결이 되죠. 예.